워시규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비디오를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OG와 Fresh Rapper, Freshman 래퍼의 어떤 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합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래퍼에 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리스펙이 있었기도 했고요. 제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 몽골이파 래퍼의 어떤 버스, 빅버스인 바로 빅G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인 저한테는 발음이 어려운데 제가 이 곡을 발음하는 거를 잘 들어보니까 우키우디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피처링에 바로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몽골 래퍼의 섹스타간 보골, 이 래퍼가 참여를 했고 DJ 자야가 여기 스크래칭을 맡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듣는 붐뱁이고, 이 몽골 힙합에는 이 올스쿨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스쿨 힙합을 상징하던 대표적인 장르가 붐뱁이고, 그리고 이 곡에는 후반부로 가면 어떤 미국의 전설적인 랩 그룹을 트리뷰트하는 약간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OG 래퍼와 이 프레쉬 래퍼의 만남은 또 이런 또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를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빅G의 우키우디 피처링 섹스타간 보곱 앤 DJ 자야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old school and good vibe. No. Actually, this Sexta Gambogot이라는 래퍼의 개인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가 리액션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그 플로우 자체가 뭐 옛날에 큐팁 같은 래퍼를 연상케 하는 약간 재즈한 플로우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둔탁한 비트에는 이렇게 랩하는 거를 처음 듣는데 오, 야, 올스쿨 프로예요. 왜 그 옛날에 제이지 같은 래퍼들 초창기 했던 이렇게 막 기관총 쏴대듯이 붐뱁을 이렇게 막 탁탁 뱉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좋네. 내가 여기 한국이지만 200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 몽골어 라이밍이지만 굉장히 그 스킬풀하게 연결하는 것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데? 아니 요즘 싱잉 랩이 판치는 이 랩 게임에 이런 거 들으니까 더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이 곡 들으니까 갑자기 막 옛날에 제가 막 즐겨 입었던 힙합 브랜드들을 막 다 입어야 될 것 같아. 막 션전, 로카웨어 이런 것들 있잖아. 오. 제가 이렇게 초창기 옛날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보면 확실히 한국 힙합의 어떤 성장의 흐름과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한국도 어쨌든 붐뱁 음악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거든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막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는 뉴욕 힙합이 어찌됐든 최고였으니까, 뉴욕 힙합을 대표하는 장르가 붐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몽골도 그런 비슷한 흐름을, 비슷한 유행을 따라갔던 것 같아.
근데 비트가 붐뱁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너무 옛날 레트로한 느낌으로 들리는 사운드는 아니에요. 어, 라임을 몇 개를 갖다 쓰는 거야. 오, 지금 보셨죠?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섹스타간 버거시 이렇게 벌스를 내뱉으면 빅지가 굉장히 막 묵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뱉으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그 밸런스, 완전히 서로 스타일이 겹치지 않고 완전히 극과 극의 그 스타일로 서로의 랩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거 있죠. 아, 이런 거 너무 좋지. 아, 좋다 좋다. 후! 여기 스크래치. 아,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겠죠? 힙합을 좋아하는 리스너분들은 아마 아실텐데 90년대 뉴욕 힙합을 주름잡았던 바로 전설의 랩그룹이 우탱클랜의 불멸의 히트곡 크림을 지금 스크래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크림에서 이제 훅 파트를 누가 담당했냐, 제가 좋아하는 래퍼의 맷돈맨이 했죠. 전설적인 훅이 있어요. 나도 아직까지도 기억해. 내가 어렸을 때 가사지만 아직도 기억해. Cast through everything around me, cream get the money, dollar dollar bill yo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스크래치로 넣은 거야. 아, 기가 막힌데? 하하하. Cast through everything around me. 달러 달러 빌려. 우탱 마크. 지금 우탱 사인하는 거 보셨죠? 아, 이거지. 우탱 시그니처 사운드를 여기에 입혔어. 크림을. 야, 어떻게 보면 이 곡은 제가 뭐 가사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우탱 클랜 트리뷰트성이 있다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곡 후반부에 그 DJ 자의 스크래칭은 대박이었어. 이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빅지의 어떤 음악적인 뿌리? 예, 음악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우탱클랜 같은 이제 전설적인 랩그룹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빅지나 저나 아마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 힙합을 들었을 때 최고는 역시 우탱클랜이었어요. 우탱클랜. 저도 뭐 우탱클랜의 앨범들을 거의 다 샀었고 저는 맷돈맨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랩건, 뭐 고스트페이스 킬러, 인스펙터 덱, 르자 르자, 뭐 유갓 다 좋아했죠. 막판에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니까 굉장히 흥분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2022년임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뭐 록 힙합이다, 뭐 싱잉 랩이다, 드릴이다, 트랩이다, 뭐 영 래퍼들이 신선한 바이브들을 많이 갖고 오지만 오지 래퍼는 오지 래퍼만의 역할이 있고 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붐뱁 같은 거지. 요즘 래퍼들이 보여주는 사운드와 오지 래퍼들이 보여주는 사운드를 다 모두 좋아해요. 그리고 모두 존경을 하고 신예 래퍼와 오지 래퍼 간의 이런 협업은 더욱더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힙합 안에서도 한국 예를 들면 막 세대 차이 난다고도 얘기하거든요. 올드스쿨 힙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힙합 팬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힙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올드 힙합 팬들이 있고 약간의 그런 세대 갈등도 있는데 몽골은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이 곡은 굉장히 좀 세대가 화합하는? 힙합의 어떤 세대의 갈등보다는 세대가 화합하는 그런 트랙을 보여주는 거라서 더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